중학교 우와. 2학년. 와, 16세는 이때 10만 원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복권이 당첨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막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게 네. 무슨 얘기죠? 이게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시급 5천 원 정도를 받던 게 마트 점원이었던 칼리 로저스가 네. 이 영국에서 최연소로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0만 달러, 한화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죠. 10년 전에. 중3이 네. 32억 원, 16살에 32억이 생긴 거예요. 어머나.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영국에서 네. 미성년자가 원래 복권 살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안 될 텐데. 어떻게... 영국은 16살부터 살 수 있고요. 네. 다른 나라랑 달리 16살 때 권리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좀 성인 으로 변하는 그런 어른 대접을 하는 나이고 네. 사실 16살에 담배도 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18살 운전은? 운전도 16살인 것 같은데 그리고 18살 때 술 마실 수 있어요. 18살. 아,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약간 16살이 많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치관 거예요. 형성이 네. 완벽히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32억으로 뭐 했습니까 이 친구? 처음에 당첨금 받았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집도 사드리고요. 아이고. 남자친구랑 당시에 살 집도 함께 사고 주변 사람들이랑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돈을 좀 바르게 썼네요. 그렇죠? 네 맞죠. 초반에는 그랬는데 네. 결국에는 다시 또 글로벌 쇼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 복권이 당첨되고 학교나 직장도 안 가고 오직 이제 돈 쓰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쇼핑해도 남고 술 마셔도 돈이 남고 그리고 성형술 해도 또 돈이 남으니까 매일같이 파티나 사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나이에 갑자기 그렇게 놀고 막 이렇게 저거 타면 당첨됐다고 이렇게 소문이 그러게요. 금방 날 텐데요. 그럼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다 붙을 거예요. 네. 맞아요. 나 밥 좀 사줘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칼리의 그때 증언에 따르면은 갑자기 네. 그 지역 그 동네 연예인이 됐다. 그래서 어딜 가도 뭐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펍에 가면은 사람들이 마시는 거 다 계산해 달라고 이거 뭐 네가 한번 사나? 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또 가면 막 설리가 뭐 오케이 that's right 막 하면 갑자기 막 골든벨 울리고 다 사고 그랬을 거야. 이게 얼마나 많았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예 돈을 뺏으려고 폭행이라든지 그런 것들 당해서 아마 치아가 부서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저거 보세요. 어떡해. 저런 충격들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엔 마약에 손을 대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아이고 인생이 대박 아니라 쪽박 됐네. 맞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걸 익명으로 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부분이 진짜 크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러지 않을까 범죄 싶어요. 범죄 관련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의 10대 때 당첨이 됐으면 그 당시에 뭐 했을까요? 10대 토록한 자체가 당첨이죠, 지금. 아, 일단 그 자체가 당첨이고. 아, 정말 이벤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럭키 헬멧 아닌데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오늘. 아니, 만약에 샘 씨는 10대로 돌아가서 당첨되면 32억에. 솔직하게? 네. 10대. 아마 술 퍼먹었을 것 같아요. 아, 술! 그냥 술 퍼먹었어. 술도 막 골든벨 울리고? 네. 아.